12월 8일 새벽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날씨인데도요, 제법 따뜻하게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건강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정생활 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요구합니다. 남편들아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부간에 보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뭐하시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랍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뭐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낙심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의 사랑의 가정이겠죠. 또 중요한 것이라면 존중의 가정입니다. 사랑하고 존중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두 바퀴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 무한의 사랑을 하지만 존중하지 못하면 그 가정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존중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가정이라 할수 없습니다. 사랑과 서로의 존중이 함께 굴러가는 가정.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주 안에서 화목된 가정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이룬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속할 때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랑과 존중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삶이 뭐인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의 일을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앞에서만 하지 말고 뒤에서도 끝까지 해야 하라고 얘기하고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죽게 타듯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사회성을 할 때도 충성과 배려의 두 바퀴가 돌아가야지만 마차가 합당하게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상전들도요. 종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들의 충성을 알아보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 결국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요구했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뭐하나? 합당하게 진행되어질 때 합당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간의 관계는요, 미안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상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좀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충성하고 배려한다고 해도 이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나는 제약이 있어요. 나는 재성이 있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물론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면 그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합일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죠. 가정생활에서 뭐냐? 주님께 속하게 되어라. 주님께 과해야 된다. 그럴 때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받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존중의 받기, 충성과 배려의 받기로 걸어갑니다. 근데 일을 내가 한다 한다 할수록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놉니다. 내 힘으로 놉니다. 내 지식으로 놉니다. 내 경험으로 노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니라는 것을 굳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가 주님께 거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속함과 거함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주님께 거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어떻게 해요? 존중으로, 충성과 배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오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주님께 거한 자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존중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충성과 배려의 두 바퀴가 사랑하는 믿사니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단교회 제가 목사다 작은 도서가 윤슬 목사와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